이번에는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패들렛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사가 만든 이 패들렛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공유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주거나 QR코드, 이메일 등등을 이용해서 이 패들렛을 공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QR코드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QR코드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되고 휴대폰 화면에서 패들렛을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구글로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후에 모바일에서도 패들렛을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교사가 만든 패들렛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QR코드 스캔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서 QR코드를 찍게 되고 휴대폰 화면에 교사가 만들었던 패들렛 화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PC와 같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이 가능하고요. 또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면 휴대폰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들렛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게 되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을 수정할 수 있고 안에 어떤 내용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뒤에 배경도 바꿔 볼 수도 있습니다. 배경은 그림을 고르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림을 골라서 원하는 배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성을 누르게 되면 글쓴이가 나옵니다. 학생이 적은 글, 어떤 학생이 글을 적었는지, 교사가 적었는지, 어떤 학생이 글을 적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댓글을 누르게 되면 올린 글에 대한 평가글, 혹시 학생들이 달 수 있는 댓글이 가능해집니다. 또 반응을 누르게 되면 각 작품마다 좋아요를 누르거나 투표, 별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들렛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해 봤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실에 있는 환경판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휑한 환경판이 있어서 온라인 환경판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화면이 바로 이 패들렛을 이용한 온라인 환경판입니다. 제목과 설명을 적어두었습니다. 만든 방법은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올려줍니다. 위에 학생의 이름을 적어주죠. 이렇게 제가 학생의 작품들을 업로드하였고 학생들이 아래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학생들끼리 평가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익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작품을 올려두어서 학생들 간에 어떤 작품이 나와 있고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문화 혹은 세계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패들렛 만들기를 누른 뒤 이번에는 맵을 눌러볼게요. 맵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지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른 뒤 나라를 검색합니다. 일본을 검색을 하면 일본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음식을 검색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본의 유명한 초밥을 검색해서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도에 세계 지도에 우리가 만든 패들렛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세계의 음식들이란 패들렛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각 나라를 눌렀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을 삽입해서 음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유튜브 링크를 넣게 되면 이번에는 모둠별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패들렛 만들기에서 선반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걸 누르면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모둠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모둠을 만든 뒤 학생들에게 모둠에 있는 의견을 모둠란에 종으로 입력을 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들렛에 학생들은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게 됩니다. 이때 교사는 아까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글마다 댓글을 달게 해주거나 반응을 넣어서 투표 등을 넣어서 모둠별로 의견을 모으거나 모둠 토의를 이루어지는 온라인의 장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들어진 태블릿을 저장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유뿐만 아니라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기능에서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 있고 PDF로도 저장하여 학생들의 작품을 교사가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한데요. 엑셀로 저장하게 되면 학생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엑셀로 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학생에게 맞는 개별 피드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들렛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패들렛은 무료이긴 하지만 3개의 패들렛밖에 만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패들렛을 저장한 뒤 삭제하면 3개의 패들렛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갤러리에 들어가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패들렛 활용법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에 패들렛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